반갑습니다. 열풍팀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지금 제가 머리는 집에서 이렇게 홈에서 염색을 하셔가지고 많은 손상을 갖고 계세요. 그 상태에서 제가 또 우리 호일 워커를 했어요. 네, 가닥가닥 또 탈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나온 상태에서 이번에는 제가 P라인에 제품을 가지고 세팅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PB 1차적으로 제가 지금 PB를 도포했어요. 머리 아쿠아프로틴 A를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PB로 제가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도포를 했습니다. 하고 열처리 10분 할 거예요.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한번 퀄 테스트 해볼게요. 자, 좀 많이 늘어나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P2 건강모예요. P2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P2는 이렇게 분홍 색깔? 색깔도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잠깐만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한 10분 정도 있 다음에 그 다음에 연화가 안 됐다 그러면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줘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걷어내신 다음에 신선한 펌제를 다시 한번, 네, 이렇게 그러면 건강한 연화가 돼요. 네, 지금 보면 머리도 반짝반짝 윤기도 많이 나고요. 다시 이렇게 탄력도 돌아온 것 같아요. 자, 5분만 방치하고 나서 매직 세팅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자, 한번 또 우리가 연화가 잘 됐는지 봐야 되겠죠. 제가 보니까 지금 탈색된 부분도 굉장히 잘 됐어요. 자, 어때요? 연화 잘 됐죠?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네, 지금 로또 잭 로또 아웃 했어요. 하신 다음에 파마 종이 이렇게 세장을 하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저희 그 연예인 펌개죠? 예,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찝으시면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찝으시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찝어주시면 탄력 있는 컬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 컬러픽스라고 있는데 그 중에 라벤더가 있어요. 라벤더하고 클리어를 1:4로 믹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라벤더 20g을 먼저 넣겠습니다. 자, 라벤더. 해서 20g. 완전 우리 범수쌤 저울이 정확하네요. 손 저울이. 여기에 자, 클리어를 도포하겠습니다. 클리어는 1대 살아 있으니까 라벤더가 20이라 클리어는 저희가
라벤더예요. 전체적으로 도포하겠습니다. 네, 라벤더 컬라픽스를 1로 하고요. 클레어를 4로 하고 선화제 3%를 해서 5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1대 4대 5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1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저희가 컬픽스에서 저희가 지금 라벤더로 해가지고 하고 나서 샤이쉐이 샴푸로 영양 샴푸를 하고요. 그다음에 샤이 마스크로 해가지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또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건조가 다된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색깔이 아까 홈에서 하셨을 때 굉장히 이렇게 그 오렌지 톤이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라벤더로 해서 보니까 지금은 애쉬 쪽인 것 같아요. 애쉬 브라운 쪽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컬도 탄력 있게 잘 나오고요.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머만드립니다. 오늘 저희 피카의 올렌시아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자, 저희 그 올렌시아 카탈로그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막 뭐라고 써있네요. 그죠? 영어예요. 좋다고 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게 첫 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추럴 컬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1.0, 3.0 이렇게 써 있죠. 4.0, 5.0, 6.0, 7.0, 8.0, 9.0. 네, 그냥 이게 내추럴 컬러예요. 그냥 저희가 할수 있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인텐스 내추럴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 보면 3.0, 4.00, 5.00, 6.00, 7.00, 8.00, 9.00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다른 건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흰머리가 50, 그러니까 0에서 5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 네,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인텐스 앤 내추럴 이 컬러를 4분의 1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이 친구를 4분의 1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0%에서 50%일 경우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산화제를 1대1로 하시는 거예요. 1대1로 산화제 100g.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보시면 흰머리가 50에서 100%일 때는 자,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1/2. 그다음에 인텐스 앤 내추럴 컬러를 1/2 해서 1대1로 넣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50g, 50g 거기에 산화제를 100g. 그러니까 1대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컬러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컬러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흰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밌는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러에 가시면 애쉬, 메글이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 5.1, 6.1, 7.1, 8.1, 9.1, 6.1, 3.3, 7.3, 1.3,
8.13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드 브라운이라서 4.71, 5.71, 6.71, 7.71,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원장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5.3부터 시작해서 6.3, 7.3, 8.3, 9.3, 9.3 하나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도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쿠퍼 레드 6.4, 7.44.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8.34, 5.62, 6.66, 7.66. 7.66 같은 경우에는 오,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네, 원장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 이 레드는요, 원장님들이 어느 샵하고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올렛하고 마호가니라고 돼 있죠. 4.20, 5.25, 그 다음에 4.51, 5.5, 6.15 굉장히 좋아요. 자,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 믹스톤이 0.11 애쉬죠, 그죠? 그 다음에 18, 또 0.2, 자, 0.88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믹스톤? 자, 얘도 0.66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믹스톤은요, 원장님들 그렇게 그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 톤 너무 예쁘죠. 핑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 거기에 또 블루 네비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 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의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1로 쓰는 건 산화제하고 그러니까 3% 산화제는 3%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제 3%가 몇이에요? 50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어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1:4가 되는 거겠죠. 예, 거기에 산화제 3%가 50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 그 다음에 산화제가 3%가 50. 그러니까 1: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1:1이에요. 모든 올렌시아는 컬러가 어때요? 컬러 크림하고 산화제하고 해서 1: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화제는 이제 10볼륨, 20볼륨, 30볼륨인데 3%, 6%, 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저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또 원장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